공유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부건할 만한 내용은 밑에 있는 두 가지 옵션입니다. 첫 번째 옵션은 다른 사람들이 이 문서에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혹은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때입니다. 오너 세팅이죠, 그죠?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이 문서 자체를 공유하더라도, 공개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트하거나 카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때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보시면은 이제 오너 권한을 준다거나, 그죠? 혹은 에디터 권한을 준다거나, 혹은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. 기본적으로 이 모든 시스템들은 리눅스의 시스템 관리자 기능에서 다 온 겁니다. 그래서 현재 지금 오너는 피터 주가 이 문서의 오너입니다. 그죠? 이제 오너, 케네디트고, 오너는 주피터가 오너인데, 내가 오너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피터 주에게 넘긴다. 그러면 이제 피터 주가 이 문서의 모든 권한, 을 가지게 됩니다. 이 문서와 관련해서 누가 볼 수가 있고, 누가 접근할 수가 있고, 누가 수정할 수가 있고, 누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다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근데 어느 한 순간에 오너가 돌릴 수는 없습니다. 어느 한 명만 오너가 될 수 있다는 거, 이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모든 시스템은, 사용자 관리 시스템은 다 어디서 왔느냐니까 리눅스에서 왔다는 것. 그죠? 리눅스와 완전히 동일합니다. 그래서 리눅스를 컴퓨터 과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, 우리가 이용하는 웹 기반 서비스든지 복잡 다양한 시스템들의 기본 골격 알고리즘, 동작 메커니즘은 다 리눅스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. 항상 이제 주의해야 될 점, 시스템 관리에서 있어 첫 번째, 모든 기능의 기본은 리눅스에서 왔다는 것. 이것이 웹 기반 서비스든지 아니면 그냥 PC 기반의 게임이든지 현대 컴퓨터 과학의 기본 알고리즘, 기본 동작 메커니즘은 다 리눅스 기반이라는 거죠. 그리고 리눅스는 또한 어디서 왔느냐니까 리눅스는 유닉스에서 왔다는 것. 그렇죠? 리눅스와 유닉스의 차이점 우리가 이전에 다 공부를 했었죠. 그리고 시스템 관리자, 특히 시스템 관리자, 어드민이라고도 얘기하고, 혹은 어드민의 역할이 있고, 그리고 오너의 역할, 그렇죠? 프로세스 오너죠.의 역할, 그리고 편집자, 에디터의 역할, 이러한 어느 한 문서를 두고 그 해당 문서의 제작과 갱신과 그리고 공유와 관련되어서 진행되는 일련의 작업들, 그러한 작업들 각각에 있어서는 항상 시스템 관리자, 그죠? 어드민과 오너와 에디터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, 그죠? 이러한 것들은 다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기인한 겁니다. 자, 이러한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가 이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이러한 문서 시스템, 이러한 문서 관리 시스템 혹은 사용자 권한 관리 시스템 관리에 기초하여 우리가 만들 이제 은행의 각 계정 권한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. 그래, 은행 시스템의 각 계정, 그죠? 통장 번호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문서, 이 구글 시트의 쉐어 관련 기능, 여기에 토대로 해서 구성이 된다는 거. 그 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.